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번에 댓글로 오체중국슬 한번 해달라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체중국슬은 굉장히 어려운 장단이죠. 어려운 장단입니다. 그리고 뭐 버전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제일 쉽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난입니다. 약간 분리를 한번 해볼게요. 제일 처음에가 떵, 떵, 떠궁, 떵, 떠궁, 떵. 이렇게 하면 열박이죠. 떵, 떵, 떠궁, 떵, 떠궁, 떵. 이렇게. 떵, 떵, 떠궁, 떵, 떠궁, 떵. 자, 요거는 조금 큰 의미가 없습니다. 중간에 2332로 나누는 데도 있고요. 2233으로 나누는 데도 있는데, 어쨌든 열박입니다. 열박. 자, 우리 연습하실 때탁 두들기면서 떵, 떵, 떠궁, 떠, 떠궁, 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떵, 떵, 떠궁, 떠, 떠궁, 떠. 한번 내볼까요? 떵, 떵. 됐죠? 자, 두 번째 거는 14박이에요. 떵, 떠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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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떵, 떠궁, 떵. 이렇게 되겠네요. 떵, 떠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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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궁. 저도 하면서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떵, 떠궁. 그 다음 거, 세 번째 줄. 더구덩, 더구덩, 덩덩, 더궁덩. 더구덩, 더구덩, 덩덩, 더궁덩. 이렇게 해볼까요? 자, 그 다음 거. 더궁, 더궁, 덩, 더궁, 더궁, 덩, 더궁. 네. 더궁, 덩, 더궁, 더궁, 덩, 더궁. 자, 연결해서 한번, 다시 한번 쳐볼게요. 덩, 덩. 치면 이렇습니다. 제일 기본으로. 그 끝에 더궁덩 더궁 더궁덩 더궁에서 이제 변박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더궁덩 더궁 더궁 더궁을 연결하면은 요거 이제 치진 않지만 만약에 요거를 연결하면 더궁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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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궁 이렇게 세 파트인데 더궁덩 더궁덩 들어가면 여기는 어떤 덩 떠궁으로 끝날 거예요. 박에 가면 더궁 덩 떠궁 떠 어떤 덩 떠궁 이렇게 천천히 치면 더궁 덩 떠궁 어떤 덩 이렇게 되겠죠. 원래 치면 더궁 덩 떠궁 아이고 아이고 더궁 덩 떠궁
연결해 그 덩으로 연결하면 정정정정정정정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서 떠궁덩떠궁덩을 궁따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궁덩떠궁따구. 그 빈칸에 따를 다 넣으면 더궁덩떠궁따구 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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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둘 셋 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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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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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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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죠. 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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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한번 더 되겠죠? 그러면 그리고요, 따구 따구 따구를 만약에 이제 궁을 좀 더 강조해서 치면 아까 따부분을 정정정정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저희가 하는 버전은 조금 다릅니다. 뭐 형태는 똑같고요. 이제 어디서 끊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것도 그냥 한번 쳐볼게요. 이거는 그러면 이게 끊어 읽기를 다르게 해버리면 완전히 다른데 밖에서 들을 때는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물놀이를 만들면서 조금 그 창작자에 의해서 조금 변형이 되어 있다. 끊어 읽기가 그렇게 여기시면 되고요. 그리고 단박으로 하면 이렇게 제가 실제 치는 거는 비슷하지만 끊어 읽는 거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면 징박이 달라지는 거예요. 징박이. 징이 첩벅에 5채 줄 것이니까 5번 들어갈 건데요.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했던 거는 끊었을 때 고때 고때 고때가 첩박이고요. 네. 그다음 요거 그 다음에 그 다음 이렇게 돼가요. 되는 거죠. 덩덩이 첫박. 그러면 덩덩덩덩덩덩덩 이렇게 돼요. 만약 되게 단박으로 치면 덩덩덩덩덩덩 여기까지는 같고요. 그 다음에 덩덩덩덩덩덩까지. 그 다음에 덩덩덩덩덩덩덩
그 다음에 덩덩덩덩덩덩덩덩 웃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보편화된 거는 앞에서 하늘림제로 하는 게 제일 보편화되어 있고요. 실제 이제 농악에서 하는 장단들은 우리 국립국악원에 원래 하던 장단이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또 배반호 쌤 때 전체 개수는 비슷합니다. 우리가 꺼낼 길을 모르고 들었을 때는 비슷하다. 그래서 오늘 부채줄꽃 여러 가지 세 가지 버전이죠. 세 가지 버전인데 이렇게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